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비엔나에 계신 집사님께서 이메일을 보내오신 것을 같이 나눕니다. 마라나타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전목사님과 사모님께 약속대로 곧 오셔서 우리를 죄와 눈물과 슬픔이 없는 영광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늦은비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 파수꾼의 사명이 갈수록 더욱 힘드실지라도 알곡 신부만을 양성하는 늦은비 종말사역이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판단으로는 주님의 오심이 비록 더디다고 여겨질지라도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며 배우는 진리의 말씀으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합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화여지고 눈만 뜨면 부딪히는 세상죄와 마귀와의 영적 싸움, 그리고 육신의 죄성으로 힘들고 고뇌하는 삶을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교회가 세속적인 물결에 저항치 못하고 휩쓸려가는 이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쫓아 성결되고 거룩한 삶을 살기 힘쓰는 주님 신부의 위치가 얼마나 귀한가를 더욱 깨닫게 됩니다. 늦은비 말씀 사역과 인터넷 선교에 더욱 크신 주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하며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늦은비 성도님들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가 넘칩니다. 마라나타.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7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비판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주신 이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이 산상보훈의 전체적인 이 배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물론 이 전체적인 배경이라는 것은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몰랐습니다. 또 그들은 언제나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자칭 인간의 의를 가지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주님께서 그 배경을 가지고 이 여러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배경에서 우리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판할 적에 아 성경 구절을 대면서 아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비판하느냐? 그 비판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역시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실 우리가 마지막 때 살고 있는데 휴거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필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복잡한 인간관계를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다루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자칭 의롭다 하는 또 그것을 가지고 비판하는 이 부정적인 인간관계의 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시간 우리 주님이 더 허락하시면은 공부하게 될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겸손과 신뢰와 사랑의 긍정적인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 복잡한 인간관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생각과 견해가 이 말씀 속에 숨어 있습니다. 한 개인이나 단체가 종교나 도덕의 자신의 판단의 기준을 일단 세워놓으면은 불가피하게 그것에 맞지 않고 부합되지 않는 것은 언제나 판단하기 마련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더 집어넣고 또 모든 것을 다 섞어가지고 소위 인간의 유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유전을 바탕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비판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전통을 세워놓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비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비판을 해야지 인간이 만들어놓은 기준이나 전통이나 혹은 유전으로 비판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구별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6절 말씀에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유전이 앞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뒤로 밀려나갔습니다. 어쩌면 이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영적 흐름이 얼마나 이 말씀의 이 배경을 잘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할 때 언제나 외모만 보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기준이 외모입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는 것이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할 적에도 언제나 외모를 봅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7장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니까 이제 전형적인 예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라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하시고 난 뒤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얼마나 자기를 높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동안 산 위에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지난 열 번째 말씀을 통하여 또 오늘까지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산상보훈의 설교의 전체적인 흐름은 진실된 종교와 허위 종교 또 영적인 진실된 흐름과 위선적인 영 사이의 그 분명한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이 산상보훈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이 마지막 때 주의 영광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제 자신이 무엇을 믿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행하는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영적 흐름을 분별하고 비판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주신 뒤에 마태복음 7장 다음 시간 또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 말씀을 커버하게 되는데 13절 이하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하고 찾을 적에 무엇으로 판단하고 기준을 갖습니까? 그저 문이 넓을수록 좋습니다. 그냥 숫자만 많고 우르르 많이 들어간 곳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사람의 기준과 판단으로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로 모든 것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아주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찾는 이가 적으면 벌써 이것은 점수가 깎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유전입니다. 그러니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유전을 가지고 모든 영적인 일을 판단했으니 우리 주님이 이들을 향하여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인간적인 기준으로 오늘날 교회 성장의 기준을 가지고 영적인 일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짓 선지자들, 서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넓은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하면서 절대적인 진리를 적당히 하는 이와 같은 자들은 전부 그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올바른 마음과 생각과 메시지를 증거하기보다는 그 속에 노략질하는 이리의 영이 있느니라. 이렇게 분별케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 이하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저는 여러 주의 종들의 말씀을 요즘 뭐 인터넷이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한국의 주일 오전 11시 예배는 우리 시애틀 시간으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 뭐 어느 교회 주일 메시지 인터넷을 통하여 방송하는 게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보면은요 얼마나 공교하게 아첨하는 말이 많은지 모릅니다. 순진한 사람들의 이 마지막 때 순진한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영들이 얼마나 이 마지막 때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잘 살피고 난 뒤에 우리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제일 첫째로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인간의 판단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스스로 의롭다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비판이 최종적인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길 자기네들은 십일조도 꼬박꼬박 금식도 꼬박꼬박 해가지고 우리같이 의로운 자가 어디 있는가라고 그 어느 누가 나를 판단하고 비판하겠느냐. 자기네들의 비판과 판단이 최종적인 것을 가장해가지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의 비판보다 더 큰 판단자가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구나. 최종적인 비판자가 있는 것을 너희가 모르고 비판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 공중재림하셔서 예비된 신부들을 데려가시고 난 뒤에 상급으로 심판하신 심판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땅에 남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시고 또 그들을 치리하실 날이 곧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최종적인 심판자가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하는 자여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내가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런 연하의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나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항상 주님이 판단자인 것을 우리는 그것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분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는 최종 판단자 주님의 칭찬을 받는 것이 가장 우선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인간의 판단을 가지고 비판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만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비판으로 자기가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다른 사람에 대한 잘못된 견해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 말씀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비판하지 말라 하시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잘 알지 못하고는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그 다음 2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미국에 재향군인 병원이 있습니다. Veterans Hospital이 있습니다. 이 병원은 많은 군인들이 전쟁에 나갔다가 싸우고 난 뒤에 다시 돌아와서 이 부상을 당했거나 혹은 하여튼 제대 군인들이 찾는 병원입니다. 그런데 그 미국의 재향군인 병원 의사 중에 닥터 데이비드 핑크라는 사람이 아주 신기한 발견을 했습니다. 그 재향군인 병원에 오면 수많은 환자가 오기 때문에 케이스를 만듭니다. 그 중에 만 명의 환자를 아주 세심하게 분석한 결과 두 가지로 다 분리됩니다. 50%는 아직도 옛날 월남전쟁이라든지 한국전쟁이라든지 또 10년 전에 있었던 저 중동전쟁에 참전을 했다가 그 전쟁에 아주 그 살상을 보고 이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불안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 나머지 그룹은 그와 같은 일이 있었는데도 빨리 회복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안정이 된 부분과 이 그룹과 정신적으로 아직도 늘 불안해하고 또 전쟁에 가면 사람을 살상하기 때문에 사람을 쥐고 난 뒤에 그것이 악몽이 돼가지고 저녁에 잠잘 적마다 그 장면이 나타나가지고 정신적으로 불안한 이 그룹들은 두 가지의
큰 차이가 납니다. 어떤 차이가 나냐면은 아직도 정신적으로 악몽을 시달리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모든 일에 짜증을 냅니다. 그래서 그냥 비판 전문가가 된다고 합니다. 대개 이제 사회군인들, 제가 한국에 있을 적에도 윌체어를 타고 온 사람들 얼마나 사나운지 몰라요. 그래서 한국의 상위군인만 그런 줄 알았더니 미국에서도 마찬가지. 몇 년 전에 우리 딸 살고 있는 워싱턴 DC에 가가지고 그 DC 이 메모리얼 기념관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위군인들이 많이 워싱턴 DC에 몰려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사람들이 그냥 누더지 같은 옷을 입고 막 사람들을 막 공격하고 미 국회의사당 앞에서 막 함부로 발언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미국인도 마찬가지구나. 그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건 다 마찬가지구나.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한국군이나 미국군이나 마찬가지구나. 사람의 심령은 다 부패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신에 치료를 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만족을 하고 기쁨과 하나의 그 참 보람을 느끼고 사는 사람, 이 두 가지로 구분된다는 것을 어느 매거진에 기고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스로 의롭다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비판합니다. 아니, 상대방을 알지도 못하고 비판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남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인간의 길을 가지고 비판하면은요, 자연히 다른 사람을 잘못 판단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은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고 헤아림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선생된 자들은 참 조심해야 돼요.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에서도 로마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을 생각하느냐. 그냥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또 다른 사람도 잘못 생각한다는 결과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마지막 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은 특별히 조심을 해야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실 적에 누가복음 12장 47절 이하에 보니까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탈라는 것이니라. 옛날에 페르시아에 캄비세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왕은 아주 청렴한 왕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운영하는데 재판관들이 여러 가지 부정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법을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무슨 법이냐면은 재판관이 뇌물을 받고 범죄를 저진 사람들을 적당히 해가지고 내보내는 이 잘못 판단한 재판관이 발견만 되면은 그대로 처형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캄비세스 왕이 그 재판관을 처형하고 난 데 무슨 일을 한 줄 아세요? 재판관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재판하는 재판석에 그 의자 카바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 재판관이 재판 의자에 앉아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늘 생각하는 것이 그 자기가 안고 있는 의자의 카바입니다. 가죽으로 되게 카바를 만드는데 부정, 부패, 뇌물 받은 재판관의 그 살가죽으로 지금 만든 의자에 앉아서 재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재판할 적마다 내가 뇌물 받고 잘못 재판하면
너도 이신세가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게 하여 그 왕이 아주 강력한 법을 세워가지고 법을 집행하니까 얼마나 청렴한지 모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총리가 몇 개월만 더 하면 총리 직책이 있는데 그저 한 사람 세워놨더니 또 생각해보니까 막 부정투성이고 또 한 사람 또 이렇게 해놨더니 또 뭐가 건드려가지고 해가지고 또 세 번째 사람 해가지고 존줄 알았더니 또 뭐 하고 아무튼 참 대한민국의 정치는 아직도 이 원시 기반에 자리 잡은 것을 생각하면서 늘 슬퍼합니다. 아니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다고 자랑하는 나라 세계에서 제일 큰 어느 교단에 교회가 있다고 자랑하는 나라 왜 나라에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가 그저 늘 사람들은 크게 되고 유명하게 되려면 어찌든지 부정부패를 해가지고 돈을 긁어 모아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총리도 하고 뭣도 하려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정말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실된 성령님의 흐름에 쫓아서 우리 인간 구조 작업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올바로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 번째로 이제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을 초점으로 맞추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한 잘못된 견해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 하고 세 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남을 비판할 때 남을 판단할 때 가졌던 세 가지의 잘못된 기준. 하나님을 잘못 알고 다른 사람을 잘못 알고 그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도 잘못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판석에 자기가 앉게 되면은 다른 사람도 잘못 보게 되고 하나님도 잘못 보게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예를 들고 계시는데 눈 속에 있는 티와 들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비판한 사람들의 눈 속에는 들보가 있고 비판을 받는 사람들의 눈 속에는 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보와 티를 한번 견줘 보세요. 티라는 것은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주 세미한 물체입니다. 눈에 티가 들어갔다고 해서 뭐 사람의 눈을 안 보이니까 이 확대경으로 이렇게 봐야 되고 이렇게 해야 겨우 보이는 것이 티입니다. 근데 들보는 이 집질적에 막 들보를 가지고 칩니다. 얼마나 잘 보입니까? 그러니 들보와 티 사이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인간의 의로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가 남을 보고 비판할 적에 그 사람의 죄는 들보와 같이 크고 비판을 받는 사람의 눈은 아주 티같이 작다. 죄의 크고 작은 것을 여기서 비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자칭 의롭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남을 볼 적에 자기의 죄는 들보보다 크면서 티보다 적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비판 안 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칭 의롭다는 사람들의 특징은 언제나 자신을 정당화시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남을 판단하는 게 특징입니다. 이 죄는 가장 악한 죄로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믿는 최악의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의롭다는 죄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을 신뢰하는 죄입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오는 판단이 얼마나 그렇습니까? 결국 스스로 옳다는 자는 자신이 입법자이며 재판관이 됩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입법자가 되시고 재판관이 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에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스스로 의롭다 하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요. 복음을 부전합니다. 그 이유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것을 선포하고 있는 반면에
인간의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복음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에 비춰볼 적에 스스로 의롭다는 자가 얼마나 큰 죄를 가지고 있습니까? 죄가 들보에 또 티를 비교할 정도로 크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의롭다는, 자칭 의롭다는 사람들의 죄는요, 복음을 부정합니다. 그러니 복음은 이와 같은 죄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이 이것을 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의롭다는 사람들은 무슨 구속자, 구원자가 필요합니까? 내가 이미 옳고 내가 이미 남을 판단할 수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는데 재판관이 뭐가 필요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복음은 철저하게 인간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데 스스로 의롭다 하니 복음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여기에서 들보 같은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떤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저 뉴욕에요. 올 그랜드 유니언 호텔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유명한 호텔인데 이 주인 되는 시몬 포드라는 사람은 호텔 경영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아니 당신은 호텔 경영도 제대로 모르면서 어떻게 호텔을 경영합니까? 물어봤더니 이 호텔 경영하는 주인은요 호텔 경영 몰라도 됩니다. 오는 손님들의 불평만 잘 들으면 그것이 호텔 경영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모든 것이 다 밝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먼저 자신의 들보를 빼어라.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 자신을 살피고 죄를 회개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다른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자기 자신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모든 것을 경영하면 따로 경영이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결국 우리는 높은 교육 수준도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교육의 수준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와 같은 교육으로 사람들을 지금 망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살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우리는 최고의 기준으로 삼고 세상도 바라보고 다른 사람도 바라보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만 올바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